오늘은 방금 이제 밴드 이제 회원분들 중에 이제 김병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뭐 스윙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저는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남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다른 사람을 뭐 알려드리고, 뭐 지금은 아직 골프는 아마추어라서 가르치는 말이라는 말은 좀 쓰기 조심스럽고, 알려드리는 동안에 제가 자꾸 뭐 다른 사람의 스윙을 보고 다른 사람의 스윙을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에서 저만의 이제 이론들이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그런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이 이제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자꾸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뭐 알아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동영상도 올리고 다른 분들도 뭐 알려드리고 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저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커서 자꾸 동영상을 올리는데, 오늘 아까 김병수님이 오셨는데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오늘 엄청난 걸 하나 발견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기 트러는 이제 제이미 세드로스키라고, 이게 보통 장타 대회 나온 선수 치고는 굉장히 키도 작고 뭔가 이렇게 덩치도 작은데, 웬만한 장타 선수보다 헤드스피드가 훨씬 더 빠른, 거의 탑 클래스, 전 세계 탑 클래스의 헤드스피드가 나오는 선수인데, 이 이제 제이미 세드로스키가 옛날에 항상 팁이라고 설명하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따라하고, 요즘에 이제 장타로 유명하신 뭐 어느 분의 동영상을 봐도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전에는 저도 굉장히 따라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동작을 따라 했을 때는 그게 더 이제 거리도 안 나고 악성 슬라이스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오늘 아까 김병수님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드리면서, 이게 옛날에 제이미가 하던 그 말인가 싶어서, 그렇다고 싶어서 알려드리면서 저도 깨닫고, 병수님도 이제 제 영상 끝나면 이제 아까 병수님 하는 걸 찍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연결해서 붙여서 할 건데, 병수님도 이걸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같이 밥 식사하시고 이제 지내 분이셔, 지내 가시는데 아마 연습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제이미 세돌로스키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타 팁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세 가지를 이제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세 가지를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제가 요즘 뭐 동영상을 많이 이제 올렸죠.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티를 올려서, 네. 티를 올려서, 제가 요즘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그냥 티에 공을 넣어놓고, 핏대덕, 이렇게 하죠. 네. 맨 마지막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렇게 공을 넣어놓고 그냥 초올리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초올리면 이렇게 이제 초올리는 게잘안 되겠지만, 이 상태를 기울여 놓고 초올리면 쉽게 초올릴 수 있겠죠. 그 소리입니다. 요소를 기울인 상태에서 픽, 뭐 하늘로 공을 업 시켜라, 뭐 그런 소리. 네, 그게 뭐 그거는 이제 뭐 요걸 초올리는, 왼손으로 초올리는 걸 연습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게 요거예요. 거꾸로 잡고. 이게 스쿱, 뭐냐, 캐스팅 되니까 앞에서 소리를 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클럽을 여기 거꾸로 들고, 이게 소리가 이제 우시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저 소리를. 그래서 수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나는 구간을, 이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여기서 다 풀리니까 뭐 캐스팅이라고 하죠. 캐스팅. 네. 그래서 소리를 이쪽에서 내요. 여기서 왼쪽에서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나게 하는,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연습을 제가 이때까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뭐 장타로 유명하신 뭐분 동영상 봐도 요걸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장터로 하니까 제이미 샌더러스는 다 보겠죠. 네, 뭐 제일 유명한 세계 챔피언이니까.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 거 보고, 근데 저는 이 연습을 해서 와서 했는데 이게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저쪽으로 계속 소리가 나려고 하면 슬라이스만 심해지고 거리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 트릴이랑 특히 슬라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설명이 가장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오해를 일으킨, 반대적인 오해를 일으키는, 어이구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 좀 갈아 끼우고. 이게 가장 이제 지금 보여드릴 게 가장 이게 저도 많이 연습하고 모든 레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스윙을 하는. 그래서 제이미도 당연히 그 소리를 합니다. 보면은 먼저 캐스팅 하지 말고 여기서 많이 스윙 아크를 이렇게 크게 하고 여기서 인사이드, 여기서 뭐 오른쪽 발꿈치를 밑으로 이제 옆으로 붙게 해서 와서 쑥 끌고 내려도 끌고 내려오는 요 소리를 하고,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저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쳐야 뭐 요걸 하죠. 그래서 이게 뭐 모든 레슨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스윙을 딱 해서 여기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풀리지 말고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왼쪽으로 릴리즈 하면서 모든 뭐 레슨에서 다 하는 건데, 이 동작이 저도 뭐 계속 다 한 4년 넘게 따라 했어요. 근데 이 동작을 하면 할수록 슬라이스가 발생하고 거리도 안 나고 계속,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맞겠지 하면서 계속 끌고 내고, 옛날 동영상 보면 이거 하는 제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폼 이쁘게 잡아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리플이 남기기는 하는데, 그러면 폼이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하는데, 오늘에서야 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알려드리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면은 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반대로 거꾸로 이해해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대부분의 이론들이 저는 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알려드리지만 막상 그걸 느낌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거를 알아들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해해요. 저도 4년 넘게 정말 반대로 이해를 해서 정말 이 동작을 연습하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이 동작을 왜, 제이미가 이걸 왜 이제 하고 요 소리를 왜 왼쪽에서 나오고 이걸 이해를 했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서 그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다시 촬영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보여준 이제 제이미 세돌로스케 장타 TV, 뭐 제이미가 올린 그 장타 TV 특별한 TV, 뭐 제만의 TV 아니고 대부분의 레슨을 다 그런 식으로 하죠. 장타 TV라고 생각하면 티를 높이고 올려치고 저도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거의 99% 100% 100%라고 할게요. 저 이렇게 저처럼 제가 지금 하라는 방식으로 레슨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 100% 거의 100%의 레슨은 백스윙을 하고 아까 제이미처럼 크게 일단 와이드, 제이미는 와이드를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거든요. 와이드 백스윙, 이제 스윙 아크를 크게 하죠. 그리고 어깨턴, 어깨턴에 여기서 코킹을 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끌고 내려오라, 끌고 내려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미가 두 번째 팁은 여기서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 하라와,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스포츠 뭐 야구든지, 야구도 뭐 물론 기술이 많겠죠. 예, 뭐 타법에 대해서, 그리고 뭐 탁구도 뭐 타법이 많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제대로 파고들면 엄청 어렵겠죠. 뭐 그립 잡는 거 없듯이. 근데 보통 뭐 배드민턴을 예를 들면 약수터에서 많이 하면은 대부분의 운동은 구력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실력이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골프는 공을 자꾸 가만히 있는 공을 치려고 하는데, 뭐 배드민턴은 날라오는 공을 막 생각 없이 쳐야 되죠. 그러면 내가 생각 없이 빨리빨리 쳐야 되는 운동은 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실력도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제가 보는데 다른 운동을 잘 모르겠지만 유독 골프는 구력이 올라가도 오히려 1년, 2년 친 사람보다 훨씬 더 이상한 스윙이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뭐 잘 못 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구력이 별로 필요 없는 거의 뭔가 이렇게 뭐 제가 보는 운동 중에 유일한 운동이 골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력이 많더라 하더라도 실력이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닌, 만약에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이론을 생각을 했을 때는 10년이 구력이 10년이든 구력이 20년이든 계속 제자리 걸음,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 구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공을 못 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거의 제가 보는 유일한 운동이 구력이 올라가도 이게 트러블이나 이거를 고치기 힘든 게 골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또 요즘에 이제 현대 스윙에 대해서 뭔가 좀 또 좀 안 좋은 얘기를 할까 생각을, 안 좋은 얘기를 좀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는 뭐 그래도 뭐 웬만하면은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걸 좋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왜 골프는 아마추어들이 구력이 오래 쌓이고 자기만의 막 노력을 해도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트러블이라든지 뭐 안 되냐면, 자, 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턴을 시작해서 끌고 내려와서, 최대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아까 말한 제이미처럼 여기서 왼쪽에서 스윙을 하고 뭐 오른손 던지고 이렇게 하는 그 레슨 때문에 가장 어려운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저는 밴드에서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 저는 독학을 해서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배우려면 막 개인 레슨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리고 저는 독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알아내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하지, 그냥 바로바로 쉽게 할 수 있으면 저는 뭐 별로 재미없어서 오래 못할 거예요. 근데 골프는 이 알아내는 재미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저는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남들보다 훨씬 더 몸에 대해서 잘 알고, 다른 사람이 하는 레슨을 보고 그거를 잘 흉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넘게 정말 슬라이스로 고생을 했어요. 거리도 안 나고 스크린에서 약간 뻥뻥 치면 거리 나는데 실제로 필드 가면 거리도 잘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슬라이스도 항상 나서 맨날 왼쪽 에임을 보고 슬라이스 낸다고 생각을 하고 쳤었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저도 대부분의 아마추어처럼 개인 레슨을 어느 한 분한테 꾸준히 계속 듣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한 거는 유튜브 동영상 보고, 해외 유명한 사람들 뭐 부치아먼 아니면 뭐 데이비드 아니면 옛날에 필메이킹스 쇼게임 그런 것도 하고, 무조건 저는 동영상 보고 다 했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4년 동안 하면서 그 레슨에서 말하는 것만 계속 하려, 특히 장타 팁을 검색을 하면은 제이미가 같은 요런 이제 레슨을 하죠. 끌고 내려와라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끌고 내려오는 요 연습도 계속 하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제이미가 저의 예전에 요 연습, 예전에 제이미는 또 항상 요걸 강조를 하거든요. 소리를 여기서 내지 말고 와서 왼쪽에서 내라, 왼쪽에서. 그래서 옛날에 기구도 하나 샀었어요. 여기 뭐 하나 달면은 이게 LED가 탁 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서 스피드를 내면 오른쪽에서 LED가 확 지나가고, 왼쪽에서 하면 끌고 내려서 왼쪽에서 탕 치면은 여기서 왼쪽에서 LED가 나와서 불빛이 샥 나가는 그거 가지고 연습한다고 옛날에 사가지고 클럽에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제 가르치고, 아, 제이미가 그 팁을 해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병수님 이제 알려드리면서 오! 아, 제가 이거 동영상 당장에 올리겠다 생각하는 게 하나가,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 예. 그리고 요쪽으로 서죠. 그러면 제이미가 저런 팁을 이제 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골프 레슨에서 끌고 내려와라 이렇게 하고, 끌고 내려와서 최대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탕 뿌리면서 하라 그러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잡이니까. 그죠? 그러면 한 손만 하더라도 여기서 끌고 내려서 여기서 끌고 내려서 딱 포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탁, 여기서 소리를 이쪽에서 내라고 하니까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계속 연습을 했다, 그래서 충분히 끌고 내려와서 뭐 요 티 말고 그냥 일반 티로
일반 티로 일반 드라이버로 쳐볼게요. 잔타 드라이버 말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드라이버 브루트 10.5거든요. 네. 일반 체죠. 일반 체길이고. 그러면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 와서 끌고 내려와서 특히 이제 여기서 힙을 딱 이렇게 열어야 되죠. 네. 그러면 끌고 내려와서 최대한 끌고 내려서 여기서 스윙을 왼쪽이 소리가 확 나게. 그래서 이제 그걸 최대한 하면은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으로 와요. 슬라이스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더,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니까 릴리즈를 안 해서, 릴리즈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죠. 릴리즈를 안 해서. 와가지고 충분히 릴리즈를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릴리즈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니까 릴리즈를 하려고 하겠죠. 와서 끌고 내려서 이렇게 릴리즈를 하려고 하겠죠. 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악성 훅이 나든 슬라이스가 또 나든 이게 어쩔 수 없는 계속 반복이에요. 제가 4년 넘게 그걸 했습니다. 저는 독학을 해가지고 뭐 동영상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스윙이 어땠냐면은 다 똑같아요. 오시는 분 다 똑같은 스윙. 뭐 10분 지금 한 밴드에서만 한 20분 넘게 계속 오시고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병스님 오시고 그래서 했는데 오면은 무조건 다 똑같은 스윙을 합니다. 이런 식의 스윙을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슬라이스가 납니다. 왜냐면 비전에서 치면 이렇게 쳐도 슬라이스가 잘 안 나고 약간 감으면 드로우가 나는데 이거는 센서를 바로 스피를 바로 입어서 슬라이스가 막 나요. 비전에서 안 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왜 슬라이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가 나니까 끌고 내려서 여기서 탁 가받치네요. 다 이게 제일 제가 생각하는 오늘 이제 얘기해드릴 이때까지 제가 무수한 많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낸 아까 병선님을 하면서 저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느꼈던 게 아까 말했지만 이런 모든 팁들이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왼손으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왼쪽으로 탁 소리를 내라는 제이미가 올린 그 세 개의 팁 제이미 세들러스께서 팁 하면 아까 동영상 나옵니다. 를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이 제이미는 왼손잡이예요. 오른손잡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걔는 아이스하키는 이쪽으로 쳐요. 왼손으로. 근데 홀프는 이쪽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가장 큰 반전이 제이미는 왼손잡이예요. 오른손잡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잘 쓸까요? 왼손을 잘 쓸까요? 왼손을 당연히 잘 쓰겠죠. 거기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그걸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서 이 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 맞는 내용이에요. 동영상을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전부 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코킹을 딱 한 상태에서 유지되고 와서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탁 뿌리면서 한 동영상을 다 맞고 그거를 말로 풀이를 하면은 전부 다 끌고 내려와서 와서 붙이는 게 다 맞는 소리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을 저도 오늘 병수님 말하면서 이거를 전부 다 대부분의 한 뭐 오른손잡이가 한 70-80%는 넘죠? 그죠? 왼손잡이 비교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선 상태에서 모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려고 오른손으로 코킹을 하고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와서 아까 제이미가 여기 붙이라고 하죠? 오른쪽을 여기 붙이고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오른손을 탁 던지면서 릴리지 않으면 다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영상에 거꾸로 잡아서 이걸 저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와서 끌고 내려서 왼쪽에다 탁 이렇게 소리 내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슬라이스를 놓치고 이렇게 스윙을 하고 특히 왼쪽 힙을 열고 왼쪽에서 소리를 내는 이런 스윙을 하면은 절대 슬라이스 못 벗어납니다. 거리도 안 나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4년 동안 제가 그 짓을 했거든요. 뭐 계속 빨간색만 됐는데. 그래서 이걸 4년 동안 넘게 하고 거리도 이제 한 개 하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밴드에게 긁었는데 저는 신의 한 수가 딱 왔어요. 오토바이 굴러가지고 오른손을 못 써가지고
두 달 동안 오른손을 못 써가지고 저는 연습하고 신고해 죽겠는데 그때 제가 왼손만 연습했거든요. 그 왼손으로 오늘 드라이버 골프장에서 200m 한번 날려봤거든요. 그렇게 예. 이거를 두 달 동안 연습을 해서 그때는 왼손만 연습해서 왼손이 어느 정도 잘 쳤는데 또 왼손만 안 하니까 또 감각이 줄어서 왼손으로 막 잘 치지는 못해서 그래도 오늘 왼손으로 드라이버 207m가 날리고 왔거든요. 이게 저는 신의 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리가 정말 오른손이 낮고 나서 바로 15m, 20m 늘어서 예전에는 미친 듯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서 미친 듯이 쳤을 때 골프전에서 한 골스피드 73, 74 이렇게 났으면 지금은 그냥 내가 살살 쳤다고 생각을 해도 74, 75 나거든요. 근데 방향성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간단하게 아까 이제 이 동영상이 끝나면은 아까 전에 찍었던 이제 병수님의 동영상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병수님한테 알려드리면서 오! 이 동영상을 찍고 먼저 해놔야지. 왜냐면 이걸 알고 제가 병수님한테 알려드리는 걸 보면은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알아냈구나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이미 세들로스키에 와서 끌고 내려서 왼쪽으로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손 잡이가 오른손을 쓰면은 오른손 잡이가 오른손으로 이 동작을 하려고 하면 정말 제이미처럼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오른손으로 탁 이렇게 쳐야 돼요. 하, 아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휘두르면은 이게 소리가 약간 요쪽에서 나요. 보시면은 그냥 바로 오른손으로 휘두르면 소리가 요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이미 팁을 보고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서 여기서 소리를 내려고 하면 뭐 말하는 힘도 다 빼놔야 되고 여기서 와서 여기서 싹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아까 말한 이렇게 치면은 바로 슬라이스가 나는 겁니다. 거리도 안 나요. 그래서 밴드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저한테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왼손을 쓰라고 해도 왼손을 못 가르치는데 오늘 드디어 왼손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아까 병수님 알려드렸는데 말했죠. 제이미는 왼손잡이입니다. 네. 왼손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이미가 뭐 설명을 많이 하죠. 여기서 와서 와이드 앵글 이렇게 끌고 내려 이렇게 하는 그게 한 방에 다 해결돼요. 그냥 여기를 잡잖아요. 그냥 왼손으로 소리를 내면 왼쪽에서 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그냥 여기 잡아서 왼손으로 스윙을 하면 왼쪽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것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냥 여기서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손 잡고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요걸만 하시면 정말 완전히 자기의 스윙이 180도가 달라집니다. 저가 말했지만 오토바이를 다 구르기 전이랑 구르기 후 지금은 정말 쉽게 거리내거든요. 아직까지 뭐 77, 78, 뭐 80 이렇게 못 내지만 제 체격에 비해서 거리가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와서 오른손으로 했을 때는 끌고 내려서 여기서 힙턴도 해야 돼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용해서 하는 모든 이 이론이 다 유튜브나 아니면은 방송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론의 90%입니다. 백스윙을 하고 코킹을 하고 끌고 내려서 여기서 붙이고 오른쪽 붙이고 여기서 힙을 열고 여기서 끌고 내려서 여기서 소리를 팍 내는. 근데 이 이론이 만약에 정말 모든 사람한테 좋은 이론으로 다 해서 하면은 골프도 마찬가지 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쳐야 되는 운동으로 가야 돼요. 네. 배드민턴도 뭐 오래 치면 잘 치죠. 그렇죠? 약수터에서 오래 가고 물론 다양한 이론들이 더 잘 치기 위한 이론도 있겠지만 근데 골프는 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트러블이 다 생기는 이유가 이 대부분의 레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아마추어들한테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밴드에도 저한테 글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끌고 내서 이렇게 타는 거는 일단은 거리 욕심이 없어야 돼요. 거리 내려면 무조건 슬라이스거든요. 그래서 프로님들이 거리 내지 마라, 힘 빼라, 거리 내려 힘 빼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잘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탁 릴리즈를 해서 탁 이렇게 감으면은 공이 가다가 살짝 돌아오는 그런 드로우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마추어는 거리 욕심에 있거든요. 무조건 남자는 특히. 그러니까 와서 그냥 딱 세게 치면 슬라이스가 나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프로님이 하죠.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그죠? 힘 빼는데 또 3점 걸리죠. 그죠? 근데 다 이긴 거예요. 힘 빼는데 3점 걸리는 이유는 거리 낼 때까지, 스윙이 익숙해질 때까지 무조건 힘으로 쳐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래, 거리 내는데 3점이군요. 근데 계속 막 슬라이스만 계속 나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골프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쇼게임이 어렵게 필드 나가서, 근데 스크린에서도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스크린에서. 네. 필드는 다양한 라이도 있고 치는 방법도 정확하고 뭐 디봇도 내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필드는 제외하고 일단 스크린에서라도 좀 잘 치. 스크린이 쉽잖아요, 그죠? 잘 치면 되는데 스크린에서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훅도 감기고 하는 모든 이게 스트레스 받으신 전부 다 그거는 오른손으로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내가 그냥 서가지고 여기 서 있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기 하는 제이미가 티바는 아니면 대부분의 레슨에서 말하는 끌고 내려서 와서 여기서 탕 하라는 그게 아닌 아무 생각 없이 왼손만 들고 탕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들어서 그냥 딱 쿠스하죠. 그 다음에 그냥 소리만 하면은 왼손을 들고 하면은 오른쪽에서 소리 내기 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오른쪽으로 소리 내려면은 손목만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냥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끌고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면 스윙을 하려면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싹 해도 스윙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걸 캐스팅이라 하죠. 근데 왼손은 이쪽으로 꺾기 때문에 오른쪽에 소리 내고 싶어도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왼손은 스윙을 저절로 하면 저절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냥 이제 끌고 내려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손은 그냥 스윙을 하면 소리가 왼쪽에서 나요. 그러면 제이미가 하는 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제일 큰 반전이 제이미가 설명하는 전부 다 이 여기서 끌고 내려와서 이런 것들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이미는 정작 왼손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아무 이론 없이 그냥 왼손으로만 쳐도 왼쪽으로 가고 별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끌고 내려오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골프가 가장 큰 어려운 게 골프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힘 빼는 거, 끌고 내려오는 거, 슬라이스 나는 거, 열리는 거 모든 문제 그게 다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4년 넘게 해봐서 제일 잘 알아요. 네, 저도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 레슨을 보고 다 따라했거든요. 모든 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인 교본이에요. 네, 오른손 다치기 전에까지의 제 스윙이 전부 다 아마추어가 트러블로 달고 사는 교본이어서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오토바이 다치고 나서 왼손을 탁 여기서 쓸 수 있는 다음에 완전히 골프가 완전 골프 인생이 바뀔 정도로 달라졌거든요. 골프 스윙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병수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아 저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왼손만 여기서 티에 올려서 왼손만 탁 이렇게 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병수님한테 이제 또 킬라 아까 병수님한테 이제 왼손을 잡고 이제 왼손 쓰는 걸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아 자꾸 오른쪽으로 계속 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왼손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리고 왼손을 쓰려고 해도 몸이 열리고 아 그러면 아 왼쪽을 이렇게 쳐라. 근데 치는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 왼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나는 소리 내본 적 없거든요. 거꾸로 잡고 네. 예전에 따라했어. 재미 따라할 때는 이렇게 해서 거꾸로 들고 이걸 많이 연습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연습하니까 슬라이스가 더 심해지고 거리도 더 안 나서 그 연습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그 연습을. 네. 근데 지금 아까 병수님한테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냥 아 왼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왼손으로 두 치면 보내줄 수 있는데 왜 그걸 오른쪽으로 하느냐. 근데 제가 이게 시범을 이렇게 보이는데 소리가 왼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려고 해도 못했던 제이미가 했던 하려고 해도 억지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소리는 이쪽에서 나지만 슬라이스와 거리가 안 나는 이게 왼손으로 하니까 한 방에 해결되고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 이거를 병수님한테 알려드리니까 그 전에 이제
뒤에 동영상을 보시면 병수님한테 여러 가지 많이 알려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다가 이거를 알려드리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오늘 대단한 거 하나 냈다고 팁 하나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병수님이 대단한 팁입니다. 기대하세요. 이렇게 또 올려놨거든요. 이게 정말 제일 먼저 그냥 아마추어들이 제일 먼저 고친다기보다는 제일 먼저 알아내면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골프 동영상만 이때까지 뭐 몇백 개도 올린 것 같은데 이때까지 올린 것 중에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왼손이 해야 돼. 동영상을 항상 알려드릴 때 하는 게 왼손이 방향성 항상 얘기하지만 현대 스윙에서 왼손을 못 쓰게 만들어놔요. 네. 왜냐면 몸을 붙이라고 하거든요. 네. 쪼우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골프장에, 스크린에 가서도 그쪽에 이제 제가 골프를 처음 때부터 이제 있었던 사부님이 있거든요. 사부님이라고 불러요. 골프를 그렇게 막 배운 건 아니지만 그 스크린장에 있는 사부님. 근데 그 사부님이 전형적인 정말 이 이론처럼 치세요. 네, 그분 잘 치시거든요. 뭐, 필드 나가서 싱글은 기본이고, 뭐, 이 오래되신 분이라서 뭐, 부산에 있는 프로님들도 다 알거든요. 네, 시니어 프로님들도. 그래서 뭐, 프로님은 가서도 프로 핸디 두 개만 받고 뭐 하시고 실수해서 잘 치시는데 그분이 정말 여기서 끌고 내려와서 퉁 치고 요런 스타일인데 나이가 있으시고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거리가 팍 줄으셨어요. 네. 예전에는 드라이버처럼 200m, 220m 뭐 충분히 갔는데 요즘에는 허리가 좀 안 좋으시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골프에 약간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사부님한테 아 그냥 요거 좀 알려드릴까 왜냐면 요새는 정말 한손 떼고 요걸 하는데 사부님이 요렇게 탕 치는 걸 하니까 거리가 잘 나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 사부님은 오래된 이제 이론에 몸에 배겨 있었고 이걸 이제 정말 정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여기서 벗어나는 걸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냥 잠깐 행복인 거죠. 그래서 사부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왼손을 뗀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세요. 이게 현대 골프에서 아마추어한테 가장 어렵게 골프가 달아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것만 하셔도 골프가 훨씬 쉬워진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필드 나가서 언더 치고 10언더 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러고 싶긴 하죠. 네. 그렇지만 아직 그럴 수는 안 되고 일단은 뭔가 쉽게 내가 스트레스라도 안 받는 골프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느 정도 좀 몸을 다양하게 많이 쓰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손만으로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른손도 아닌 왼손만으로 소리를 그냥 헤드스피드 이게 소리 크기가 곧 헤드스피드거든요.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으면 소리도 길게 크게 아닌 샥 하는 느낌으로 세게 할 수 있으면 여기 소리가 곧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왼손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왼손으로 소리를 잘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소리를 낼 때 내가 이렇게 떼는 게 좋으냐 아니면 몸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붙이고 몸턴으로 소리를 내는 게 소리가 커지느냐 아니면 그냥 팔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소리가 더 커지느냐 해보시면 자기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더 팔이 소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이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으면은 뒤로 가서 피니쉬가 굉장히 예뻐집니다. 근데 내가 몸통으로 딱 돌고 피니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소리를 내서 그냥 많이 가면은 그대로 돌아오죠. 오른손만 가면 피니쉬가 되죠. 이게 가장 오늘 제일 아까 병수님 와서 진짜 저는 이미 하고 있었고 뭐 그래 병수님한테 알려드리다가 저도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새로운 말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는 걸 제가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오늘 발견한 이 왼손 가지고 그냥 소리를 내는 연습, 소리를 크게 내는 연습 이게 이때까지 발견한 어떤 것보다도 아마추어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왼손으로 제가 많이 이제 했던 게 왼손으로 이렇게 쳐올려라 이걸 동영상을 요새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속 알려드리는데
그것보다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왼손으로 소리를 내라. 그러면 양손을 잡더라도 왼손으로 소리를 내려면 오른손이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보통 이런 걸 또 왼손을 쓰라 하면 여기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왼손을 쓰려고 하는데 정작 끌고 내려와서 왼손을 쓰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왼손으로 소리 내려면 백스윙 하자마자 여기서부터 오른손 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왼손으로 이렇게 내면 소리가 나는데 오른손이 조금이라도 간섭을 하는 순간 왼쪽이 어이구 깜짝 누가 왔네요? 딸내미인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어? 오늘 뭐?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수업? 비번이? 네. 모르겠네.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수업할 때인데? 네.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자, 어이구 갑자기 춤 가르치는 그분 나와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그냥 들어가지고 왼손으로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기존에 생각하는 오른손을 언제 떨어뜨려야 왼손이 소리가 더 크게 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아까 병수님이랑 고기 먹고 왔거든요. 뭐 밥 먹는데 자기도 이제 이거를 깨닫고 아, 그 전에 제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아, 오른손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왼손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 소리 내는 거 알려드리니까 그때 이제 아, 오른손은 전혀 안 써야지 왼손이 잘 쓸 수 있구나라는 느끼시고 가셨거든요. 이제 연습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왼손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이 오른손 떼고 왼손이 소리를 내는 감각과 여기서 왼손이 소리를 내는 감각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드라이버는 요건 이제 10.5도거든요. 일반 드라이버는 제이미처럼 이렇게 기울일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수평에서 백스윙을 하고 왼손이 소리를 딱 내는 오른손이 간섭을 안 한 왼손이 소리를 내는 느낌 그대로 수평으로 여기서 요렇게 치시면은 거리 잘 납니다. 오케이. 아까 병수님이 이제 볼 스피드가 60에서 62 정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6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건 10.5도고 일반적인 로프트는 전혀 몸을 제이미처럼 기울일 필요 없이 그냥 수평으로 왼손만 여기서 탑에서부터 그냥 왼손만 탁 오른손이 절대 끌고 내려오고 뭐 오른손이 간섭을 안 한 오른손은 백스윙만 도와주고 코킹으로 손목으로 그래서 손목만 따가워서 왼손이 이렇게 치면 뭐 그냥 쉽게 날아가죠. 거리도 나죠. 그죠? 뭐 한 230, 240 갔죠? 이 상태에서 이제 더 거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티를 올리고 아까 제이미 팁이 나옵니다. 제이미 팁 티를 올려서 이거를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볼을 올려쳐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팁. 그리고 요를 잡고 여기서 왼쪽에서 소리 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른손을 안 쓰고 왼손만 쓰면 왼쪽에서 소리가 나겠죠. 어, 왜? 또 꺼질 것 같아? 다시 놀리죠. 계속 꺼져가지고. 그죠? 여기서 오른손 안 쓰고 왼손만 탕 쓰면 왼쪽에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3번 팀 끌고 내려 여기 쑥 끌고 내려오라 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오른손으로는 끌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냥 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면 캐스팅이 나는 거. 근데 왼손은 여기서 이렇게 치기 어렵습니다. 자기 해보세요. 여기서 왼손으로 이렇게 치려면 이쪽이 아파요. 그러니까 왼손을 휘두르려면 휘두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끌고 내려서 여기서 퉁 치게 내리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팁 전부, 아 1번은 뭐예요? 기울이는 거는 잠깐 들어가는 거니까 2번, 3번 팁 전부 제이미가 왼손잡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그냥 퉁 치는 요거를 할 수 있는 저는 골프를
이런 반대쪽으로 배우면 아 이게 거리가 날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제이미는 반대쪽으로 치고 있으니까 왼손잡이가. 그러면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치면은 더 거리가 날지 안 날지 그런 건. 근데 지금에 와서 바꾸기는 좀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아 필 미킨스는 또 반대로 치죠. 필 미킨스는 오른손잡인데 왼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헨리 스탠스는 왼손잡인데 걔도 오른쪽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골프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손이 컨트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해서 다 종합을 해서 여기서 말했죠. 약간 장탄이 약간 기울여서 내가 수평을 이렇게 치면 로프트가 낮으니까 깔려가니까 그냥 수평을 약간 이쪽으로 보면 되거든요. 아이고 딸내미가 갑자기 제 딸내미가 전화가서 그래서 저 이제 조카가 와가지고 조카 이제 또 까다 사주러 가야 되거든요. 자 정리를 할게요. 그냥 이 아까 말한 일반적인 로프트의 9도 10도 드라이버는 수평으로 그냥 여기서 수평으로 오른손이 간소만한 왼손만 소리만 탁 이렇게 내면 돼요. 근데 거리를 이제 더 보내고 싶어 하죠. 병수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장타 드라이버랑 뭐 장타 드라이버의 헤드의 설계감 요런 것도 뭐 5미도 10미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결국 장타 드라이버란 결국 로프트가 낮은 드라이버 웬만한 핑도 그렇고 뭐 텔러메이드도 그렇고 뭐 웬만한 회사에서는 전부 절대 이 로프트 낮은 드라이버가 나와요. 수요가 없어서. 근데 캘러웨이나 아담스나 제가 말한 이제 장타 드라이버 업체는 로프트 낮은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로프트가 낮은 드라이버가 일단 장타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헤드 생김새 뭐 딥페이스에 그대로 있다는데 일단 로프트가 낮고 샤프트가 긴 거를 장타 드라이버라고 하지 9도 10도짜리가 장타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장타 드라이버는 로프트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로프트가 낮은 드라이버니까 왼손이 수평으로 치는 게 아니 왼손이 약간 이런 식으로 치고 말했죠? 오른손이 간섭을 백스윙 끌고 내려와라 이런 게 아니 그냥 왼손이 소리를 잘 내야 되니까 오른손 손목만 딱 굽고 논다 생각을 해도 저는 오른쪽에서 놓는다 생각을 보세요. 저는 오른쪽에서 놓는다 생각을 해도 제 오른손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못 놓거든요, 사람이. 예. 네. 그럼 골프 공을 못 맞추잖아요. 그럼 나는 오른쪽을 완전히 오른손을 이쪽에서 놓는다 생각을 해도 제 오른손은 여기 오거든요. 그럼 다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정말 탁 꺾고 나서 그냥 여기서 놓는다고 생각을 해도 여기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백스윙만 탁 하고 툭 던지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말했지만 오른손은 간섭을 안 한 백스윙 코킹만 하고 툭 놓는 식으로 하고 왼손이 멀리 보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스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약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7.5도로 또 잘 뜨죠? 좀 끝에 맞아서 잘 거리가 나는데 그래서 장타를 치는 이제 방법은 왼손으로 축 소리를 여기서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왼손만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거리가 240, 250, 260 넘어가죠. 좀 지금도 좀 잘못 맞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제이미가 말한 장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타 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이미는 자기는 왼손잡이니까 왼손만 쓰라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말고 지는 왼손잡이라서 왼쪽으로 거리 많이 내니까 왼손잡이 왼손을 써라 오른손 말고 와서 이렇게 그러면 좀 판도는 안 나왔는데 이 어깨 각도만 조절해서 드라이버를 들고 요렇게 왼손만 멀리 말했죠 여기서 소리를 내가 왼손으로 오른손 떼고 왼손으로만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으면 그러면 몸도 안 가죠 몸도 안 돌아가죠 그게 왼손으로 소리를 못 내는 게 몸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 100이면 100% 아유 딸리네 자 그래서
골프 하는 사람 전부 다 몸통 스윙을 하기 때문에 몸통이 100%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손을 쓰라고 하면 왼손 못 써요. 그러니까 왼손을 쓰려면 정말 몸이 이 상태에서 아예 안 돌아가고 왼손만 여기 올 수 있어요. 몸이 돌아가면 소리가 안 나요. 자기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을 돌리면서 왼손으로 소리 못 냅니다. 그러니까 몸을 잡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 내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서 그 느낌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제가 한 게임 올린 거 했죠? 요걸 골프 전에서 한 게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잘 안 맞는데 갑자기 하니까 말하면서 하면 제 집중이 안 돼. 잘 못 맞추는데 골프 전에서 한 게임 할 때는 왼손만을 쳤을 때 뭐 볼 스피드 74 뭐 이렇게 나오도 똑같이 나오더라고. 오히려 더 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왼손만으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저는 이거 매일 해야겠어요. 이제 저도 왼손만으로 소리 내는 연습을 잘 안 했는데 저는 뭐 하나 꼽히면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거든요. 이것만 잘 소리만 잘 내면은 제가 80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소리는 나지만 세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세게 할 수 있으면 제가 꿈에 그린 80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고 양손을 잡아도 오른손이 간섭 안 하고 왼손이 멀리 보낼 수 있으면 거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해볼게요. 볼스피드 74에 뭐 캐리 300야드 나왔죠? 뭐 여기는 페어웨이가 딱딱 물러가지고 런은 많이 발생 안 하는데 그래도 282m 가죠? 정말 왼손만 사용하고 몸을 안 돌리고 그냥 왼손만 사용하자 이 스윙이거든요 방금 했던 게. 근데 이게 막상 동영상을 찍고 초고속 화면으로 찍으면 여기서 레슨에서 말한 이론으로 말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동영상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정작 치는 저는 그냥 왼손만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영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분석하는 것과 정작 그 사람이 하는 동작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를 때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작만으로 이론이 많이 발생을 한 게 그 현대 골프의 스윙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어요. 왼손만 그냥 붕 끝. 그렇게. 그래서 요걸 하실 수 있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거리를 많이 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 이제 조카한테 이제 아까 초콜릿 사주러 가야 돼서 마지막으로 스윙 한 번만 해보고 요걸 연습하시고 뒤에 이제 제가 병수님 이제 오셔가지고 얘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제가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거리가 잘 나야 되는데. 아이 긴장하면 거리 한 번만 내고 이러다가 제 탄이 시시 가가지고 공을 너무 많이 잡았고 와가지고 다시 잘 못 맞았다. 다시 좀 거리 한번 내고 갈게요. 그래도 거리가 나야 좀 안 쪽팔리니까. 오우, 잘 맞았다. 볼스피드 75 가죠. 캐리 300야드 270m. 버거질 수 있긴 같은데 너무 떠가지고 다시 마지막. 약간 감겼네. 그래서 볼스피드는 뭐 75 7 그래 270m 일단은 제 체격에 300야드는 가니까 캐리로 뭐 PGA 보통 보면 캐리로 300야드 뭐 가죠. 뭐 그 정도 거리는 보낼 수 있네요. 갑자기 말하다가 집중 한 번만 해볼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하면은 이게 숨이 가빠져서 템포가 빨라져서 사실 집중하고
아이씨 잘 맞았는데. 씨, 잘 맞으니까 아니지 그. 다시. 마지막 한번 치고 조카들 깎아주러 가야겠습니다. 왼손으로 소리. 오른손 반사 안 하고 백스윙 말고는. 76. 여기는 캐리 280 나왔는데. 5, 6, 8, 이렇게. 굴러서 292m. 그죠? 전 정말 왼손만 사용했어요, 왼손만. 왼손만 이런 식으로. 오른손 별로 간섭 안 하고. 네, 그러면 제 체격에도 이 정도 거리가 나가네요. 네, 물론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뭐 빠르긴 빨라도 그래도 제가 힘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가 이 스윙 습관만 바꾸시면은 250은 뭐 쉽게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팁을 정말 연습하시면 정말 골프의 신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 안 썼잖아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다른 연습은 뭐 연습량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을 익히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정말 좀 제가 동영상 보시는 분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골프가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냥 왼손 들어가지고 왼손으로 소리를 내세요. 소리. 그럼 거꾸로 들면은 더 소리가 잘 나겠죠, 제이미처럼. 요렇게 요거를 하시면은 쑥 끌고 내려오죠, 자연스럽게. 요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게 아마 제가 이게 골프 한 6년 정도 되는 기간과 동영상 올리면서 여러 가지 팁들 중에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손으로 소리 내기. 네, 연습하세요. 뒤에 계속 병수님 이제 아까 찍었던 영상 계속 붙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다. 자, 그래서 병수님 동영상 붙이기 전에 번외편으로 이제 예, 제 이제 요새 동영상에 이제 등장하시는 요연수님 이제 어느 정도 하는지 이제 보고 예, 늘어가는 과정도 제가 계속 올릴 거 생각 중이거든요. 그럼 아마추어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수님 이제 해보는 걸 이제 볼게요. 봐보세요. 드라이브 들고 저걸 들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역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지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은 그래도 한 4-5개월은 3개월 이상 골프를 치신 분이잖아요. 이미 몸을 돌리는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요염수님은 골프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니까 아예 백지 상태니까 제가 적어 넣기만 하면 돼요. 계속 타이핑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3개월 이상이라도 하신 분은 몸을 돌리는 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구력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컴퓨터에 휴지통에 계속 휴지가 가득 차서 뭐 한 9, 5년 넘었다, 10년이다 그러면 휴지통이 꽉 찬 상태니까 더 이상 이제 뭔가 넣지도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휴지통을 비워놨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되는 그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 습관을 고치는 게 연습하고 있어요.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얼마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고 밴드 분들이 오시면 다 가르쳐줘도 이걸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 모든 운동은 처음 때 제일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정확하다는 소리는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다 정확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물론 몸통 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겠지만 저는 단지 그냥 쉽게 제가 얻어낸 더 쉽게 골프를 치는 방법에 아마추어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염수님은 백지 상태니까 요거를 충분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요염수님이 거리가 늘어나는 과정에 저도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볼스피드가 늘어나는 과정을 보시면은 아, 이 방법이 도움이 되는구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서 소리만 이제 들을게요. 연습이 지금 드라이브를 들고 낼 수 있는 소리가 왼손으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어? 어이구 어이구 걸렸어.
네, 조심하세요. 너무 또 세게 하면 또 어깨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저는 어깨보다 네. 손목이 조금. 네, 그죠. 우리 돌아가야 되니까. 어깨는 별로 안 그러면 소리 들리시나요? 거의 안 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 오케이. 그 소리가. 그럼 더 안 돼. 소리 들리지? 소리, 오, 갑자기 세졌네, 소리가. 하나, 둘, 하나, 둘. 아, 진짜 나든 소리도 안 들리겠어요. 여보세요, 알았지, 알았지. 아니. 오케이. 그럼 요 정도 이제 됐죠?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고, 동일사 확인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소리를 내면은, 보세요. 왼손만으로 했을 때, 요 정도 소리가 나겠죠. 근데 저보다 이제 더 장타를 치는 82 이상, 85, 89, 그 다음에 제이미는 볼스피드를 계산하면 92가 나오거든요. 네, 정말 초장타 선수들은 92까지 쳐요. 볼 기정 기준으로. 걔네들은 소리가 뭐, 오른 제가 양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나겠죠. 네, 저도 요 소리를 키우고 키우고 키워서 이렇게 키울 수 있으면은 제가 요거 때문에 이제 팔 나중에 80을 찍을지 안 찍을지 80 이상 찍을지 안 찍을지는 한번 이제 저도 과정을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슬피드 늘어나는 것과 요영수님 아직 드라이브 맞추지도 공도 맞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체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요거를 자꾸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알려드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연습을 하고 다시 공 맞추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제 몸은 습관을 집어넣지 저는 머리로 생각 안 합니다. 이론으로 내가 아 좋은 팁을 알려냈으니까 여기서 아 왼쪽에 소리를 내고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소리 내는 거를 처음 발견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전에 제가 영상도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테레비를 틀어놓고 저 안에서 미드를 한 잔뜩 받아놔요. 한 2시즌, 3시즌 받아놓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한 3, 4편을 봐요. 아니면 영화 한 편을 볼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재미없어도 받아내요. 일단 연습용으로. 그럼 영화 한 편 보면 한 2시간. 제 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2시간 반 동안 이거 한 연습하는 게 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미드 3편 보면, 3, 4편 보면 또 2시간, 3시간, 어쩔 땐 4시간 이상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걸 틀어놓고 헬스장에 테레비 보고 달리는 것처럼 그걸 틀어놓고 저는 절대 그렇게 연습할 때 세게 안 해요. 물이 오니까 그리고 오래 못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 저절로 끌고 내려오죠. 왼손으로 요쪽에서 소리 내 저절로 쑥 끌고 내려오죠. 하나 저는 끌고 내려온다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 없이 왼손으로 이걸 해서 미드 한 3, 4편 보고 영화 편 봐요. 그럼 한 2시간 반 연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게도 안 하니까 무리도 별로 안 가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하고 한 달, 두 달 그래서 저는 이 뭐 하나에 꽂혀서 연습을 하면은 미드를 한 2시즌, 3시즌 정도 볼 때까지도 반복 연습을 해요. 그러면 2시즌, 3시즌이면 미드가 뭐 보통 한 편에 20편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3시즌 정도, 4시즌 정도 볼 수 있는 분량을 계속 연습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절대 이론을 몸으로 생각, 아니, 머리로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들고, 아, 여기서 왼손이 소리 내서 이렇게 아니고,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습관을 아예 완전히 몸에 배겨놔요. 그냥 몸에 배겨라는 뭐 머리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몸에 배겨라, 몸에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습관이 몸에 배기고 내가 머리가 생각을 안 해도 본능적인 반복 운동 때문에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그러면 좀 두 달, 세 달 뒤에 하면은 저절로 왼손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미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잠깐 한 5분, 10분 요거씩 연습을 하고 다시 풀스윙을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풀스윙 잘 안 해요. 이런 연습할 때. 그냥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요임스님도 이제 테레비 틀어놓고 같이 연습을 하게 제 딸내미도 이제 시킬 거거든요. 딸내미 며칠 전에 동영상도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거리를 80 이상 찍는 과정과 연수님이 이제 드라이버도 못 맞추고 골프도 전혀 안 되는데 처음 백지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어떤 과정이 남들보다 과연 빨리 배우는 건지 느리게 배우는 건지 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돼서 180 이상 나갈지 아니면 거리가 좀 그거는 이제 제가 과정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아 그럼 이게 도움이 된다. 아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 소리를 내봐. 자 다시 소리 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지겹죠.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봐요. 그냥 아예 미드를 보고 지겹거든요. 헬스장 가도 뭐 네? 아닙니다. 헬스장 가도 뭐 달리기만 계속 하면 지겨우니까 앞에 텔레비가 있잖아요. 반복 연습은 저도 지겨워하니까 그렇게 이제 집에서 영화를 집에서 이거 하다가 또 깨실라 집에서 하지 마세요. 좀 넓은 데서 네. 이렇게 소리 안 나요? 네? 소리 해보세요. 말한다고 안 들렸죠? 잘 안 들리죠. 다시 들리네요. 소리 오 소리가 너무 큰데요. 다시 일단 제대로 들어볼게요. 제대로 감사합니다. 빨리 보세요. 하나 둘 오 소리 조금 들리는데 하나 둘 오케이 약간 이쪽에서 들리네. 아직까지 왼손이 저쪽으로 보내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직접 소리 낸다기보다는 이 클럽이 약간 소리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힘이 떨어지는 클럽이 내는 소리가 나니까 약간 이쪽에서 나는데 그게 이제 왼손 힘이 생겨서 이쪽에서 소리가 날 수 있으면 이제 거리가 많이 나시겠죠. 지금은 뭐 드라이버 거의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나지만 저쪽 그렇게 오면 이쪽에서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힘만 생기면은 지금은 이제 연수님이 저쪽에 내려고 의도적으로 하시는데 힘만 생기면 저절로 저쪽에 나니까 왼손 힘만 기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효과 나와줘 이게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 소리가 나는 그 느낌으로 아까부터 안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드라이버 들기만 어려우니까 요걸 한번 뭐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자, 티. 아, 여기 놓고. 자, 그 느낌 그대로. 한 번만 치고 끝내줘. 조커 와서 깎아서 들어가야 돼. 해보세요. 그 느낌대로 맞나? 이걸 타겟팅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세요. 그 느낌 그대로.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저 힘만 생기면은 저도 그 느낌 그대로 29인치 드라이버로 6도짜리로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치면 볼스피드 57 났죠? 뭐 탄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안 되는데 백스핀량이 너무 작아서 안 되는데 볼스피드는 57 정도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도 이제 300야드를 날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제이미가 이걸로 300야드를 날리니까 저는 목표를 크게 잡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로 왼손으로 칠 수 있으면 네. 저도 이제 나중에 필드도 이거 한번 들고 나가려고 네. 이런 과정을 제가 계속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줘보자. 아이고 볼스피드 58 오케이 그래서 과정 올려드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병수님 아까 병수님 오셔가지고 뭐 알려드렸던 내용 네. 좀 슬라이스 뭐 푸시 써도 갖고 네. 일단 어르선 쓰고 몸 돌리면 무조건 슬라이스라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막 이렇게 계속 한팔 이렇게 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스크린도 한 게임을 쳤거든요. 네. 그래서 스크린도 한 게임 쳤는데 네. 의외로 그렇게 치니까 네. 방향성은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왼손이 방향성이에요. 네. 네. 그래갖고
하는데 그래서 10분을 돌면서 오비를 한 개 까기는 깠는데 네. 바람 때문에 이제 좌측으로 약간 밀려올까나 네. 생각하고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네. 돌려놨는데 네. 어요 쏙. 앞으로도 좋겠네. 그런 게 났는데 보니까 그거는 약간 이렇게 간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 게 오비가 나는 몸 아까비 못밟았으면 이 릴리즈가 저절로 돼가지고 예. 근데다가 저도 지금은 이제 저도 원래 약간 왼쪽으로 좀 많이 놓고 치는 예. 편이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님 말씀 듣고 이제 예. 완전히 옮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거의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 놓고 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쓱 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예. 조금 간격의 샷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어느 쪽으로 치시면 돼요. 네, 근데 다 약간 이렇게 자꾸 좀 땡기는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손을 이제 할 때 이게 사람이 내가 왼손을 쓸 때 왼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타겟 왼쪽이거든요. 이게 자꾸 땡겨. 왼손이 절로 타겟 쪽으로 그냥 그러니까 왼손이 딱 가르치는 곳으로 공이 가요. 그러니까 왼손이 딱 가르치는 곳으로 공만 보낼 수 있으면 일단 왼손 방향만 봐주세요. 연습해보세요. 안 쓴다고 생각하면 그래 저는 그냥 뭐 네. 요새는 그러니까 그립도 솔직히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핸드 퍼스트도 자꾸 예, 심해지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립을 잡다 보니까 자꾸 예, 그립을 이렇게 누르게 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거의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예, 예. 그냥 뭐 예,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예. 자꾸 치는데 예, 몸으로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예, 몸을 예, 이렇게 자꾸 밀고 다녀요. 예, 요즘 들어서 예, 예. 뭐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요즘에는 무조건 몸을 돌리는 게 완전히 교본이니까 그냥 이 스윙의 교본이니까 몸을 안 돌리고 치는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드신 분 아니고서는 다 몸을 돌려요. 그거는 뭐 교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갖고 요즘에는 이 저도 스트로크 그립을 잡는다고 잡는데도 네. 보면 거의 그러니까 네. 유출하게 잡히는 거죠 그냥. 지금도 뭐 유출하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돌려서 잡았었거든요. 네. 잡았는데 네. 이게 점점 불편해지니까 네. 자꾸 그렇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갖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스트롱을 잡았어요. 네. 잡고 쳤는데 네.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이 정도 네. 수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치다 보니까 그러면 디스크 수술 언제 하셨어요? 3년 됐어요. 지금 딱 3년 됐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막 날씨 안 좋고 막이라면 그래서 예. 좋은 거죠. 나 드라이버도 일단 드라이버가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맞죠. 그죠? Par 4 here. Let's have a nice clean drive. 저는 타거나 근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골프한다고 거의 뭐 한 7, 8kg 뛰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나간다 생각을 해도 제 친구 프로랑 치면 맨날 거리가 없고 달리니까 아 근데 그 프로님 뭐 엄청 스런스런 치는 거 같은데 근데 아 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볼 스피드도 네 저보다 10kg는 더 나가는 겁니다. 와. 7번이죠. 네, 7번. 보통 7번 몇 번 해보세요. 제 채로 뭐 스크린 칠 때는 네. 보통 뭐 기본 한 150 정도. 150. 네. 그래요. 최고 쓰세요? 알려. 저는 그거 조디아. 아, 조디아의 그거 C 테이퍼. 아, 지금 네. 그거 105g S 쓰거든요. 네, 네. 원래 투어 이슈 쓰다가 네, 네. S200 쓰다가. 네, 네.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나중에 후반 가니까 딸려서 치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오긴 내놨는데. 네. 솔릿 스윙. 약간 스크린치처럼 감기시죠? 예. 약간 후기. 예. 핸드 버스터 한 사람은 무조건 감겨요. 예. 이게 훅을 날고 살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 칠 때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하고도 네.
일부러 칠 때 되면 네.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네. 거죠. 네. 네. 약간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치거든요. 네. 그래야지 제가 보고 있는 타겟적으로 네. 일단 덜어는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면 네.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타겟을 보고 있는데 때리면 거의 타겟 왼쪽에 다 떨어졌어요. 핸드폰을 타는 사람은 이런 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는 스크린장 가도 핸드폰 타시는 분 어르신 분들 타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핸드폰은 무조건 안 돼요. 가봐 칠 수밖에 없는 샷이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안 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퍼스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림 문제인 거는 같은데 네. 핸드퍼스트 하는 이유도.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쓰면 자꾸 네. 이렇게 써요. 네. 공을 이렇게 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막 그렇대요. 잠깐만.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핸드 퍼스트를 왜 하시냐면 이게 어드레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쓰는 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대부분 뭐 공 위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주로 쓰는 손 위치에 따라서 공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오른손으로 친다, 오른손만으로 친다 생각하면 공이 여기 딱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네. 오른손이 굉장히 깊게 맞춰요. 네. 근데 내가 그래서 오른 거의 한 90% 이상을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오른손이 약간 여기 있어야 굉장히 오른손이 가운데로 찍기 편하거든요. 근데 또 핸드퍼스트가 심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핸드퍼스트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치면은 한도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한도가 안 나와요. 잘려서. 그래서 핸드퍼스트를 하고 또 띄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핸드퍼스트라는 사람은 그렇다고 뭐 깎아치면 슬라이스 나고 핸드퍼스트한 사람은 유일하게 내가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이 가바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때 핸드퍼스트한 사람은 무조건 훅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친다고 생각하면은 오른손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딱 놓으면은 약간 앞으로 와요. 근데 내가 왼손으로 친다고 생각해서 딱 놓잖아요. 똑같은 위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왼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왼손만 쓰는 사람은 왼손이 공 앞에 있어야 왼손을 쓰기 쉽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대부분이 이제 왼쪽에 공을 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 중간에 기준으로 했다. 오른손만 쓴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탑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만 쓴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쪽으로 옮겨요. 바로 치기 쉽게. 근데 여기서 또 왼손으로만 친다고 생각하면 공이 이쪽에 있으니까 어렵고 왼손으로만 친다 생각하면 또 여기로 옮겨야 돼. 그래서 그렇게 치기 쉽게. 그래서 아직 왼손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오른손만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하셔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나서는 거리가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잡이는 무조건 거리를 내는 게 오른손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섰을 때, 처음 옛날에는 요 정도 섰을 때 거리가 나가다가 거리가 준다. 그럼 무조건 특히 아이언 뭐 레슨 보면 다운블로 하잖아요. 다운블로를 더 심하게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운블로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냥 네, 맞아요. 자꾸 찍어 치려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거리를 더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이쪽으로 와요. 네, 그리고 다운블로를 생각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냥 이렇게 칠 수 있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어드레스가 회복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보통 지금 그립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아까 스트롱 그립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스트롱 그립은 훅 그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장타 선수들은 훅 그립이 아니에요. 띄우는 그립. 이 뭐 요렇게 잡으면 훅이 나고 이 뉴트럴 잡고 윗그립으로 슬라이스가 나타나는데
홈그립을 왜 잡냐면 이게 저는 두 분 덕분에 똑같이 저는 항상 요 배드민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티 있죠? 롱티. 장타 선수들은 로프트가 낮아. 아까 스크린 잡아서 3도짜리로 띄우는 연습이라고 동영상도 올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로프트가 없어요. 요렇게 요렇게 상태거든요. 거의 요정도 3도 요렇게 2도 3도. 그러니까 요거를 잡고 내가 만약에 배드민턴 시합을 띄운다 생각하면 요렇게 잡아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잘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드민턴을 서브할 때 이렇게 서브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공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투 이렇게 올려치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띄우기 쉬운 그립이에요. 이게 스트롱 그립이라는 게 예, 훅 그립이 아니고 띄우기 쉬운 그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배드민턴이라 생각하고 여기 이제 배드민턴 콕이라 생각하고 이 콕을 이렇게 띄운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딱 하면 여기 나와요. 완전히 스트롱 그립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전체 그 스트롱 그립을 어떻게 잡냐면 내가 보세요. 헤드만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윗그립이 돼요. 네. 헤드 뭐 헤드 스피드만 하잖아요. 내가 헤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윗그립이 돼요. 네. 근데 내가 샤프트 있잖아요. 샤프트를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스트롱 그립이 돼요. 여기서 헤드만 움직이면 헤드가 잘 안 움직이는 다쳐요. 그러니까 이 왜 훅이 나냐면은 이렇게 샤프트를 전체를 올리는 그립인 요 이 스트롱 그립을 잡았는데 헤드만 움직이면 바로 날 다쳐요. 그러니까 스트롱 그립을 잡아가지고 치는 방법이나 윗그립을 잡고 헤드를 움직이는 거랑 샤프트를 움직이는 거 많이 달라요. 헤드만 움직이는 거는 그냥 이렇게 뉴트럴로 잡고 헤드만 빨리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냥 이걸 릴리즈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치니까 정답 프로님들도 엄청 뭐 보통 8도, 9도, 10도 이렇게 쓰잖아요. 8도 정도 쓰시는 프로님들도 3도, 4도짜리를 쥐어주면 이게 공을 못 띄워요. 처음에 스윙이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여기서 보통 헤드 스피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로프트는 그냥 샤프트 자체를 쳐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헤드 스피드로 하시면 공이 절대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장타 스윙은 완전히 달라요. 장타 스윙은. 그래서 이 샤프트를 통째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장타 스윙은. 그리고 놓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스트롱 그립이 돼요. 샤프트, 여기 있는 샤프트를 쳐 올리는. 그냥 배드민턴도 이렇게 했을 때 콕이 온다 그러면 뭐 스냅을 탁 스윙 써도 그래도 탁 이렇게 쳐 올리죠. 그렇게 잡으면 스트롱 그립이. 띄우기 좋은 그립이죠. 스트롱 그립이, 훅 그립이라기보다. 해보세요. 그렇게 샤프트 전체를 쳐 올리는. 롱아이언 잘 치세요? 롱아이언요? 잘 뭐 안 뜨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롱아이언. 롱아이언 치면 거의 한 14, 5도? 저 제가 롱아이언 하나를 드려볼게요. 저희 학진의 주력 무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왼손 가지고 샤프트를 쳐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공 위치도 딱 왼손 가지고 샤프트를 쳐 올리기 좋은 위치에 딱 서셔야 돼요. 네. 이렇게 샤프트를 쳐 올리는 그 위치에 딱 서서 샤프트 자체를 쳐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몸보다는 요것은 이게 제슨 데이가 가끔씩 원래 보통은 2번 들고 나오는데 가끔씩 요거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1번 하는 또 치기 어렵다. 1번 드라이빙 아이언. 원래 치는 데로 쳐보세요. 원래 치던 데. 예. 그러면 예, 요 정도 뜨죠. 그래도 잘 띄우시는 거예요. 요 정도 뜨셔도. 몇 번 쳐보세요.
4 here. Let's have a nice clean drive. Yeah. 저 그냥 자기가 정 정말 많이 띄운다고 생각을 하셔도 띄워버리세요. Thank you.
happens here on this par 4. Okay. Let's go ahead and drop this one in the fairway and take it from there. 왼손이 그리고 몸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몸도 지금 잘 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네. 그래서 한 손 높이 하실 때도 대부분이 한 손 높이 연습하면 공을 잘 맞추긴 잘 맞춰요. 근데 또 한 손 높이 할 때 제일 이제 못 하시는 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걸 못 하세요. 무조건 몸이 앞으로. 요걸 하실 수 있으셔요. 한 손 높이 할 때. 그냥 몸은 정면을 본 상태에서 왼손만 퉁 이렇게 쳐올리고 네. 근데 대부분이 몸이 이렇게 돌아 그냥 몸통 스윙 아 요거 돼 그래서 롱아이언 우드를 못 치는 몸통 스윙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립도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그래서 그립이 보세요. 왼손이 샤프트를 쳐올린다 생각하면 왼손이 샤프트를 이렇게 잡아서 쳐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립을 잡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잡고 오른손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자꾸 이렇게 나는 느낌으로 잡으면 그립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오른손을 쓴다. 저는 오른손이 별로 그냥 왼손만 딱 잡아놓고 오른손을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잡히거든요. 왼손만 쳐올리면 되는데 자꾸 여기 잡아서 오른손이 자꾸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옆에서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낮아 딸기는 그립부터 많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후의 그립이 느낌이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짧게 잡아보세요. 짧게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 딱 끼워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팔이 샤프트를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페이스가 하늘로서 끝까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여기에 딱 샤프트를 걸쳐서 샤프트를 같이 올립니다. 처음에 이제 어색해서 안 되죠. 그렇게. 그래서 보통 스피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제일 강조라는 게 헤드 스피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장타 선수들도 대회 장타 대회 나오면은 한 7도, 7.5도, 6도까지 뭐 이렇게 쓰지 4도, 3도, 2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 저는 뭐 그렇게 들고 나서 멀리 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제 공관 7.5도도 헤드 스피드로 치면 멀리 나가요. 일단은 탄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클럽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탄도 이상의 7.7도 이상의 드라이버나 이런 거는 헤드 스피드로 치면 거리가 많이 나요. 헤드 스피드. 근데 정작 정말 장타 대회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장타 대회 뭐 사비냐 대회 날리고 조밀런 2도짜리 있어요. 어차피 아까 3도짜리 치고 제 2도짜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레슨하는 걸 보면은 헤드 스피드란 말을 전혀 안 써요. 네. 헤드가 스피드가 딱 나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공을 못 띄우거든요. 오른손으로 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샤프트로 쳐올리는 걸 하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팡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헤드 스피드란 말을 쓰는 제 장타 선수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헤드 스피드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거리가 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장타 선수를 어떻게 치냐면 물론 이제 기존의 레슨처럼 헤드 스피드를 탁 내면은 뭐 5번 아이언이다 헤드 스피드를 탁 내면은 릴리즈 하면서 약간 바뀌면서 거리가 나잖아 14도 정도 나오고 그래서 헤드 스피드 이렇게 움직이고 헤드 스피드 릴리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장타 선수들은 헤드 스피드가 아니고 그냥 여기 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쳐올리는 스피드, 여기를 쳐올리는. 그래서 14도 뭐 이렇게 왔는데 장타 선수들은 와서 이렇게 쳐올리는 거. 네. 그러면 탄도가 더 뜨고 거리가 더 나요. 네. 그래서 헤드 스피드란 말이 장타 선수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말.
샤프트를 쳐올리는 역을 요 관을 있게 해야 된다. 여기서 샤프트가 쳐올리려면 헤드가 이렇게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헤드 스피드를 내 이렇게 돼. 처음 생각. 뿌리 이제 브루트 쳐. 보자. 어디나 움직여 있네. 요거 어디냐? 7.5도까지는 그냥 키만 높여가지고. 키만 높여가지고 안 띄우려고 해도 옆으로 치면은 그래도 탄도는 떠요. 그리고 런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장타를 정말 장타 드라이버를 공부하고 장타라고 생각하면은 6도 아래쪽으로 공부를 했겠죠. 근데 그러면 정말 이게 완전히 스윙을 바꿔야 돼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로프트 낮아가지고 뭐 9도인데 7.5도 낮춰가지고 원래 스윙을 해도 뭐 스크린 다 가니까 요거 가지고 거리 다 늘더라고. 뭐 한 1, 20미터 뭐 볼 스피드 이 정도 늘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수평 스윙으로 해도 충분히 탄도가 뜨고 나갔는데 실제로 예, 한계죠. 일반 스윙으로 탄도가 적절히 나가면서 거리가 더 날 수 있는 한계가 한 7도 정도, 7도 아래로 떨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장타라고 생각하면 이제 같은 브루트인데 이건 3도거든요. 네. 3도짜리 LD3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옆으로서 수직으로 당치면은 이제 공이 깔려가요. 저는 요즘에 원래 탄도가 많이 떠요. 네네네. 네, 네. 엄청 뜨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 뜨는 거 자체가 오른손으로 띄우려고 하는 스쿠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도니까 아, 나는 띄워야지. 그래서 오른손으로 탁 이렇게 쳐올리는. 예전에 요 연습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공이 하도 안 뜨니까 어떻게 때문에 드는 생각이 오른손만, 저도 오른손잡이고 왼손을 아예 못 썼으니까. 네. 아, 띄우려고 진짜 완전 스쿠핑을 계속 했거든요. 실제로 장타 선수들 보면 이렇게 해요. 그걸 따라하려고 따라했는데 지금 와서 오니까 완전히 거꾸로 하고. 제가 동영상에도 항상 말했지만 오른손을 한번 다쳐가지고 두 달 동안 왼손만으로 했어요. 왼손으로 띄우는 방법 계속 하니까 오른손이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른손으로 퉁 띄우면 뜨긴 뜨는데 거리는 안 나가는데 왼손이 탕 이렇게 띄우면 뜨고 거리가 많이 나가거든요. 요걸 하시면 진짜 거리가 진짜 장타가 많이 나서 그래요. 요거는 샤프트가 좀 짧긴 짧은데 가볍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왼손 가지고 이렇게 띄우면은 뜨고 엑스핀 양이 거의 뭐 900발 아니면 런이 막 간 요걸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 어렵고 뭐 6도짜리 양 그래서 그냥 7.5도는 뭐 원래 스윙으로 해도 되니까 한번 쳐보세요. 키만 높여서 원래 스윙을 해도 거리는 많이 날 거예요. 지금 비전에서 한 어느 정도 나가세요? 스트레이트는? 지금 뭐 볼 스피드 63에서 65 정도. 63, 65 네. 세게 치면? 그러니까 보통 그게 세게 치면 아 그래요? 보통 그냥 뭐 한 200 정도 쳐야지 생각하고 네. 치면 네. 뭐 보통 한 60에서 61 예, 뭐 예. 이렇게 그러면 65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여보세요?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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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지금 요쪽 밑에 연습실에 있어가지고 아, 그 지하에 여기 뭐 원래 있던 데 아 예예예 아 예예 예예 오케이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야구랑 정말 똑같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동영상 올릴 거 같은데 저 혹시 화장실 아니 화장실 저 안에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 아, 네. 어, 갔다 왔어요. 일로 예예 네, 네. 올라가서 위로 쭉 올라가서 예예 네, 네. 저로 저로 저, 잠깐만 갔다 올게
헬스라고 왔더니 몸이 굳어가지고 지금 64 볼스피드? 볼스피드 그래 나오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이 해야 되나? 공이 맞을 때 네.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공을 이렇게 공이 내 몸 안쪽에서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몸의 바깥쪽에서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쳤을 때 공을 칠 때 공이 내 몸 안쪽에서 이렇게 맞는 느낌이 아니고 내 몸 바깥쪽에서 맞죠. 바깥쪽에서. 내 몸을 벗어난 바깥쪽에 있는 공이 이렇게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64에 뭐 66, 67 정도 된다. 정말 잘 쳐도 돼요. 진짜 그냥 바깥쪽에서 통 이렇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좀 잘 못 맞았는데. 젊은 맛은 없죠, 그런 거. 그렇죠. 바깥쪽에 맞으면 살살 쳐도, 이렇게 했잖아요. 내 몸, 바깥쪽에서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은, 뭐 볼 스피드는 63인데, 탄도 나오고, 백스윙 잡고, 해가지고 뭐, 거리는 많이 나잖아요. 정말 살살 쳤는데. 근데, 원래 치는 것처럼, 내 몸, 요렇게 쳐더라도 내 몸 안쪽에서 맞춘다고 생각을 안쪽에서 맞춘다고 생각하면 탄도단도고 공 스피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진짜 뭐냐 그 타구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치면 어떤 식으로 치려고 하냐면 타구도 뭐 스매시를 칠 때는 이렇게 쳐서 공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걸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냥 골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려고 공을 안쪽에 오면은 여기서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백핸드가 있잖아요. 그냥 공이 오늘 바로 앞에 있는 걸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 앞에서 공을 딱 이렇게 치는 식으로 쳐야 되는데 공을 안쪽에까지 있는 걸로 이걸로 이렇게 치려고 하거든요. 그냥 보통 오른손잡이다. 그죠? 그런 식으로 치려고 하니까 공을 안쪽에 두고 안쪽에서 이렇게 치려고 하면 그냥 뭐 거리 어느 정도 왼쪽 바깥 백핸드로 탄 이런 식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치면은 이렇게 치잖아요. 뭐 그러면 뭐 볼스피드 70이 나오고 뭐 세게 안 치잖아요. 그래야지 이 긴 드라이버랑
로켓도 낮은 거를 효과적으로 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쳐보세요. 백핸드처럼 공이 내 몸 밖에서 맞아요. 내 몸 밖에서, 왼쪽 밖에서. 왼쪽 밖에서. 네. 공이 내 몸 왼쪽 밖에서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담수치기 담수치기 이것도 올렸는데 지금 또 안쪽에 들어가잖아요. 안쪽에 있으면 안 돼요. 안쪽에 공이 밖에서 맞아야 돼요. 밖 더럽게.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시는 게. 근데 그게 되고 나면은 진짜 거리 쉽게 낼 수 있고 방향성이 훨씬 더 좋아져요. 내 몸 밖에서, 내 몸 밖에서. 왼쪽 밖에서 맞아야 돼요. 네, 그렇게. 어, 그런 식으로. 볼스피드 몇 나왔어요? 네? 60. 60.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처음 무조건 처음 해보는 동작은 스피드 갖고 안 나와요. 저는 요걸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탁 놓으면서 왼손만으로 스피드를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왼손을 떼는 버릇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못 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왼손만으로 퉁 해서 소리를 이렇게. 왼손만으로 그 더 크게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 이렇게. 저기 멀리 멀리 소리. 멀리 그렇게. 멀리 그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멀리 이렇게. 네, 그 느낌으로 치시고 공부하시면 스피드만. 어, 근력 좋으신데 저보다 훨씬 근력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자꾸 여기서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 하니까 다 그래 다 네. 다 100% 오른손으로 치고 그렇게 네. 그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프로펠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이 그렇게 한 바퀴 돌리실 때가 있어요. 로리 같은 경우도 연습장에 가면은 자기가 미스샷이라 생각을 하면 위에 한 바퀴씩 돌려요. 네. 왼손으로 치다가 미스샷 생각하면 그건 놓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 돌아가요. 근데 오른손으로만 치면은 그 위에 안 돌아가거든요. 오른손 틱 치면 예. 네. 그래서 뭐 오른손 집어 던져라 왼손으로 보내라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쳐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어렵죠 처음에. 못 맞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 맞춘다는 것 자체는 한 번도 해본 동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똑딱이부터 다시 해요. 저걸로. 예. 근데 이 똑딱이 하는 과정을 하면은 전부 다 이게 습관을 바꾸는 거라서 이게 게임도 안 되고 하거든. 그게 못 바꾸지. 그렇게 오케이. 예,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세게 하지 말고 저는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 엄청 연습만 했거든요. 여기 못 그렸죠? 네. 그죠? 이쪽으로 막.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엄청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쉽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결코 습관을 바꾸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쳐도 벌써 60분 나오네. 저는 이거 치니까 비전에 이렇게 쳐서 한 게임 쳐서 영상 올렸는데 이렇게 치니까 볼 스피드가 74, 75,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항상 한 손을 놓는 거예요. 더 멀리 치려고. 더 멀리 보내려고. 네, 저는 그렇게. 네. 그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소리. 그쪽 소리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프로들 보면은 특히 장타선수 제이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꾸로 들잖아요. 요 소리를 훅 낼 때 소리가 요 앞쪽에서 나야 된다고 하는데 보세요. 그거를 어떤 저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 그럼 보통 프로들이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휘두르지 말고 여기서 끌고 내서 여기서 소리를 촥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끌고 내려오다가 보면 이렇게 치잖아요. 이걸 그대로 똑같이 표현해서 끌고 내려서 탁 하잖아요. 바로 악센트를 했어요. 악센트. 요 레슨, 요 팁이
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슬라이스로 고생하시죠. 근데 소리를 왼쪽에서 내려고 하잖아요. 아이고씨. 여보세요? 아, 네네, 다 오신 분 한 분 있으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스킬러가요? 아. 여보세요? 이게 그 제임이란 제가 좋아하는 장타 선수가 이렇게 하거든요. 와가지고 거꾸로 치고 여기서 소리를 여기서 내라. 여기서 내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슬라이스 나는 이유가 보세요. 뭐 그냥 약간 롱아이언 잡고 오버나이언 잡고 여기서 백스윙에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힘 열면서 소리를 이쪽으로 내라 하잖아요. 그러면 끌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잖아요. 바로 졸라가 바로.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를 못해잖아요. 근데 소리를 낼 때 왼쪽에서 소리가, 특히 제이미가 그걸 왼쪽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걔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쪽, 오른손인데 걔는 아이스하키는 이쪽 왼손으로 치고 골프는 이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 잡이가 이런 팁을 듣고 소리를 절로 내려고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쪽까지 와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소리가 왼쪽에서 나잖아요. 그럼 뭐래요? 와가 왼쪽만 탁 치면 왼쪽에서 나요.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왼손만 딱 세게 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나요. 근데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슬라이스. 그냥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치면 되거든. 참 슬라이스 안 나고. 와, 요것도 방송화 몰래. 와, 저는 항상 이렇게 알려주다가 보면은 저만의 이제 알려주는 팁이 생겨서 아, 이런 걸 많이 발견을 하니까 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왼쪽에서 그래야지 뭐 아까 또 내가 그냥 왼쪽의 소리가 나는 거는 인위적으로 내가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소리를 왼쪽에서 딱 낼 필요 없고 왼손만 막 치면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했을 때 보세요. 왼손으로 했을 때 여기서 소리 내는 게 더 어려워요. 못 내요, 못 내. 그러니까 여기서 내요. 그러니까 와서 좀 다치세요. 왼손만 탁 보내는 스윙으로 치면 뭐 74 나오면 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부터 쓰면 이게 뭐냐 백스핀도 1600이거든요 그럼 엄청 굴러가요. 여기는 헤드웨이가 딱딱하게 세팅되어 굴러가요. 엄청 굴러가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별로 세게 안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게 안 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세게 안 치는데 멀리 가는 선수들은 여기서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거리를 내려고 하면 이게 몸이 엄청 힘들어 보이고 세 보여요. 근데 왼쪽으로 거리 내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백스윙도 편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탕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편해 보이는데 스윙도 별로 안 해 보이는데 굉장히 거리가 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왼쪽에서 소리 내야 되는데 그리고 오른손으로 내려가 오른손으로 갖고 와서 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성 슬라이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왼손만 탁 하면 왼손이 나는데 왼쪽이 나잖아요. 이거 방송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자기 왼쪽에서 소리를 아 요거 한번 찍어야겠다. 오 좋네. 아니 그냥 오른쪽으로 낼 때보다 소리가 훨씬 더 많아. 아 그렇죠. 자기 왼쪽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치니까 그렇게 몸을 볼 수가 없네. 못 따라. 네, 그냥 이렇게만 나가니까.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오른손이 그죠 하니까 몸이 여기서 놀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몸이 튀어나가죠. 그죠. 네.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해. 제이미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치면 여기서 딱 올라오거든요 위로. 근데 저는 아무리 쳐도 몸이 끌려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뭐 그 드라이브 쓰시면 뭐 거리 엄청 나가실 거예요. 네, 샤프트만 한 1인치, 2인치 길고 로프트만 좀 낮아지면 뭐 네, 7번 아이언 쓰다가 6번 아이언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제가 지금 8.5도짜리도 있긴 있어요. 네, 그것도 네. 이제 연습장에서 이제 쓰기는 네, 쓰는데 네. 스크린도 치고 막 네. 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거리는 더 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네, 네. 이때까지 이런 네, 그죠, 그죠, 게 시다 보니까 그죠, 끌고 내려와서 뭐 이제 힘들고.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아, 들었어요. 어, 들어, 들어, 들어.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갖고 들어가면 네. 열리니까. 그죠, 그죠, 그죠. 도대체 가봤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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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쳐도 보통 이제 다 말하는 현대 레슨에서 다 말하는 그렇게 쳐서 드로우를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체격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쳐도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체격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가 안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특히 그런 좀 더 길고 로프트 낮은 걸로 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롱 아이언 우드를 못 치고 그렇게 해보세요. 쳐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처음에 그거 적응하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시 골프를 다시 배우는 거지. 쳐. 그냥 왼손이 공을 끝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거를 생산하는 곳인 장타 드라이버 생산하는 곳. 캘러웨이도 원래 넣다가 LD 버전은 따로 나오고 LD 있거든요. 그래서 7도 아래로 떨어지는 드라이버를 생산을 하는 곳은 장타 드라이버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에서도 장타 드라이버는 따로 LD 버전이 나오는데 다른 이제 핑 여기도 그렇고 캘러웨이도 그렇고 타이틀리스트도 최대 맞춰봤자 8.5도 이런 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타 드라이버는 곧 낮은 로프트를 생산하느냐. 유명 회사에서는 켈러웨이가 유일하게 LD 버전. 왜냐면 걔네들 이제 장타 스폰서도 하거든. 아담스도 옛날에 LD 버전 아담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타 드라이브는 로프트 낮고, 그다음에 샤프트를 길게 만들고 뭐 그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핀 지상공이잖아요. 만약에 핀에서도 로프트 낮은 드라이버를 따로 생산해 나가면은 핀 LD 버전 이렇게 같이 장타 드라이브라고 하면 되는데 일반 드라이버는 절대 이게 체격이 많고 스윙이 좋고 하진 않는 이상은 어떤 드라이버 갖다 줘도 거리가 다 똑같아요. 네, 이번에 에픽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에픽도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스크린 에픽 엄청 잘 나가고 텅스텐 두 개 뽑아 이렇게 하는데 에픽 뭐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테스트한 거 보니까 에픽보다 그 전 버전 8.16이 더 나간다고 이렇게 사람들 테스트할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로프트에 같은 샤프트는 뭐 설계를 어떻게 하더라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드라이브 있잖아요. 핑으로 만약에 그냥 같은 느낌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저는 띄우는 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같은 구도 하면 너무 많이 떠요 이게. 네. 그래서 구도짜리를 쓰면 좀 깔아쳐야 돼요. 약간 깔아쳐야 돼요. 띄우는 게 익숙하니까. 만약에 약간 깔아쳐서 뭐 요 정도 해가지고 퍼스피드 63에 뭐 탄도 12도에 240m 불러서 백스피드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요걸 누르고 똑같은 느낌의 뭐 샤프트가 그러니까 샤프트가 지금 길이가 지상공 이거보다 브루트가 조금 더 길어요.
요 정도 길이니까 내가 여기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1인치 짧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샤프트 길이는 같고 로프트가 낮은 샤프트 길이는 짧게 잡아. 샤프트 길이는 같은데 로프트가 낮은 걸로 약간만 어 왔어요? 들어온 거 본다고 잘 보여.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세요. 네. 약간 짧게 잡고 그래도 거리나죠? 잘 뽑아줘도. 네. 약간 짧게 잡고 이런 거만 쳐올려서 똑같은 느낌으로 치거든요. 네. 거리가 좀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장타 드라이버나 로프 좋고 설계도 딥에 있어야 돼요. 그 차이가 크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스윙이 익숙해지고 이걸 들면 완전 무기가 되죠. 네. 저는 연습할 때는 요걸로 하거든요. 50인치. 52인치에. 52인치 정도. 네. 이거 좀 맞출 수 있어. 그게 이제 캘러웨이에서 나온 LD 버전. 잘 살펴보세요. 그럼 나갈 수도 있어요. 잘 살. 그죠?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죠? 네. 엄청 긴. 그런 두개 하루만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아요. 느낌 자체가. 그죠? 완전히. 네. 왜냐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직 왼손이 아닌 듯하면, 왼손을 잘 치면, 진짜 왼손이 왔다가 가면 돼요. 여기 딱 잡아가지고 왼손이 왔다 가면은 이렇게 잡아서 왼손이 왔다 가면 공이 딱 맞아요. 그래서 똑바로 가는 요 연습을 하시면은 요런 드라이버가 이제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냥 와서 가면 되거든요. 요걸로 311m 찍어봤는데 근데 이게 왼손이 왔다 왼손이 딱 페이스 왼손이 페이스랑 일치가 돼서 양쪽 와서 오른손으로 치려고 하면 이게 안 맞아요. 밑으로 파고드.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여기서 왼손이 왔다가 왼손이 가서 왼손이 졸로 가면은 그런 것도 쉽게 칠 수 있어요. 그럼 뭐 버스비 잘 살라 살살 치는데 샴푸도 이게 엄청 나가거든요. 네, 그죠? 요요효과. 요요효과. 선생님, 혹시 요거는 크라운까지 치는데 왜 크라운이 하도 많이 치는데? 네. 도색을 다시 해야 해. 이렇게 왼손이 왔다가 왼손이 가는 느낌 딱. 그리고 내려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내려놓고 못 맞춰요.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될 때부터 오른손 될 때부터 편하게 써보세요. 그냥 편하게 될 때부터 내가 지금도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 그러면 안 돼요. 이쪽으로 세우죠. 될 때부터 딱 이런 느낌으로 아 왼손이 왔다가 왼손이 가면 공이 맞네. 왼손이 왔다가 왼손이 공이 맞네. 그러면 공이 탁 이렇게 해서 와서 퉁 치면 맞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치세요. 그러면 공이 왼쪽에서 맞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왼손을 왼쪽으로 보내면 공이 왼쪽으로 가고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대로 오케이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한 손 놓고 그 스윙 익숙해지면 체격상 뭐 70 금방 내 70 이상 금방 내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리 차이가 같은 수였을 때. 같은 유형을 볼 번식해서 타이틀 리스트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정말 최대한의 스피드를 이끌어낸다. 핀 이걸로. 핀지상공 이걸로. 이것도 샤프트 좋거든요. 네, 후지프라 디젤이라고 토요. 정말 스피드를 다 낸다. 그러면 볼 스피드 72에. 보자. 탄도 19도 이렇게 나오고 캐리가 234하고 스피냥이 이렇게 뜨면 백스피냥 맞고 고도짜리 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아 다음은 보고 잘 맞은 느낌이 약간 슬라이스가 난 느낌 났어도 뭐 못 맞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최대한의 스피드를 낸다. 같은 비슷하게 날아가는데 백스핀 양이 확 줄거든요. 볼스피드 74에 캐리가 3이냐도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lright, first hole is upon us here. Let's do this.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통 뭐 지금 뭐 9도 이런 거 쓰면 예. 보통 뭐 평균 그러니까 발사각이 보통 한 18도 예, 예. 정도 되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8.5도를 쓰면 한 10, 5도, 6도 예. 평균 정도 잡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띄우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띄우는 아까 말했지만 오른쪽으로 쓰시니까 처음에 만약에 원래 그냥 오른쪽을 써서 T를 요정 T 원래 넣으세요? 저는 지금 50 쓰고 있어요. 보통 50, 기본적으로 T로 T, 50. 네. 그러면 최대한 올려가지고 한 요 정도가 뭐 T가 요정도 내려가가지고 T를 많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쳤을 때 원래 치는 스타일로 치시면은 아마 탄도가 굉장히 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7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대비 볼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는 이 띄우는 거를 내가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띄우려고 하는 거. 그러면 볼 뭐 여기가 뭐냐 탄도가 14도 나오고 뜨긴 뜨는데 이제 거리가 스쿠핑 프로도 많은 프로님들에 대한 스쿠핑이고 같은 탄, 그리고 뭐 볼 스피드 59 나왔잖아요. 근데 같은 띄우는 거라도 왼손이 띄우면 이제 더 뜨는데 더 볼 스피드 63에 뭐 캐리가 더 나가죠. 요 효과들 왼손으로 띄울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볼 스피드 올라가요. 거기에 이제 더 올리고 싶어. 진짜 막 한 270이 되 이상 날리고 싶다. 그러면 로프트 줄이고. 샤프트 길이. 저는 뭐 6도, 5도, 4도, 2도 뭐 다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못 쳤어요. 이거 와서 어떻게 띄워. 그냥 맨날 띄우는 방법이 일단은 띄우려면 이렇게 웨지로 저도 잘 띄우거든요. 스크린에서. 그러니까 띄우려고 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리는 안 나고 뻥뻥뚱이만 있는데 요것만 하니까 뭐 이제는 3도짜리도 뭐 어느 정도 칠 수 있어요. 필드 나와서 쳐보고 싶은데 요것만 하시면 돼요. 왼손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왼손이 봐. 그러니까 레슨을 보면은 뭐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스윙 아크, 어깨 턴, 그 다음에 코킹, 그 다음에 끌고 내려오고 왼쪽 힙 턴.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게 왼손이 방향성, 왼손이 방향성 이렇게 하는데 왼손이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왼손을 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왜 왼손이 방향을 못해요? 그러니까 왼손이 방향성이면 왼손이 방향을 가르치면 되는데 왼손 팔을 처음에 모으라고 하잖아요.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칠 때 왼손이 어디를 가르치는 거예요? 왼손은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왼손으로 방향을 가르칠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왼손이 떨어지거든요. 왼손을 잘 쓸 수 있을게.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보면은 뭐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이언으로 친다. 그냥 어드레스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냥 어제 똑같이 했잖아요. 왼손이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방향을 하기 어려워요. 왼손이 방향성이라 하잖아요. 왼손이 졸로 가르치면 몸이 졸로 가요.
공이 돌로 가는 공이 딱 돌로 가는 근데 왼손이 방향성이다. 근데 이 레슨에서 말하는 여기를 붙여놓잖아요. 딱 붙여놓고 그러면 방향을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왼손을 방향성을 못 가르쳐요. 왼손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으면 골프가 훨씬 쉬워져요. 필드는 아니겠지만 저는 필드가 죽서가지고 일단 스크린이라고 엄청 쉬워져요. 거리도 잘 나고 요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비만 조금만 더 거리가 나는 걸 하시면 훨씬 좋죠.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식사하러 가시고요? 네. 식사. 네. 밥 먹어. 연습 좀 더 해보실래요? 요 뭐 하고 있으면 왼손 가르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언 들고. 확실히 왼손은 많이 안 쓰니까.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막. 네. 요즘엔 저는 헬스장 가면 무조건 왼손 단련이에요. 왼손. 왼손으로 케이블 끄는 거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왼손이 딱 가르쳐 보세요. 딱 가르치는 곳으로 그냥 공이 가요. 특히 타겟 기준 오른쪽으로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드로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르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깎아치는 걸 잘하는데 절로 밀어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왼손이 뭐 프로들이 말하는 한시 방향, 두시 방향 뭐 이런 쪽으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자기는 실질적으로 절로 보낸다고 생각해도 잘 안 가요. 근데 약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로 가르쳐야지. 치고 나서 딱 저기를 딱 가르쳐 보세요. 왼손으로. 저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절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냥 저쪽 보세요. 그냥 보세요. 왼손이 저쪽으로 가르쳐. 절로 가르쳐.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드로우가 어려워요. 왼손이 저쪽으로 가르치는 거 잘 못하거든요. 볼 잘 안 가죠? 돌려 안 가죠? 그죠? 못 넣겠어요. 그죠? 못 넣겠죠? 네. 왜냐면 이게 이것도 나중에 방송에 올릴 건데 방향을 왼손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할 때 이미 방향이 결정이 나요. 근데 대부분 방향을 언제 하냐면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에서 방향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다운스윙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면 저도 절로 안 가요. 그러니까 왼손을 절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백스윙부터 방향을 절로 정해놔요. 그리고 쭉 뻗으면 절로 가요. 그래서 드로우 치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힙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중심이동을 해서 다운블로로 이렇게 쳐서 그냥 치는 사람이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 내가 공을 절로 보내서 감아서 드로우를 친다는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백스윙부터 이미 방향을 저쪽으로 그런 식으로 클럽을 약간 돌리셔도 돼. 백스윙 때 딱 했잖아요. 백스윙부터 졸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게 졸로 그리고 한 손 놓고 졸로 보내야지.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데 졸로 가르치. 저 캐디백 있는데 캐디백이 졸로 그럼 공이 졸로 가잖아요. 이걸 못하세요. 이걸 이게 그죠. 네. 그러려면 클럽을 돌리는 거랑 어깨 각도도 요로 맞춰야 돼요. 어깨 각도도 졸로 맞추고 아예 완전히 다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스탠스를 클로즈 스탠스를 쓰는 거예요. 원래 드로우 정말 이제 진정한 드로우는 어드레스를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저쪽을 맞춰두고 여기서 감아치는 이렇게 치는 게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 드로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드로우 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이것도 돌려야 되고 이게 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오른쪽을 클로즈 스탠스를 서서 그냥 감아치는 그런 식으로. 근데 진정한 드로우는 똑바로 서서 돌로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구질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구질을
이 모든 레슨에서 다 가르치. 반시 방향으로 보내라. 그다음 밀리지 해라. 그게 어려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오늘도 샘플 필요해요. 어? 오늘 샘플링도 없어요? 오늘 샘플링. 나중에 올리고 다시 오케이. 자, 밥 먹으러 갑시다.